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 나가서 네. 뭐 현안들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 최근에 아, 여론조사 네. 동향을 어제도 보도는 했습니다만은 이 빅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병호 배재대 교수의 그 SNS 여론조사 융합 예측 시스템에 의할 것 같으면은 뭐 52.09% 대 47.91%. 이게 윤석열 후보가 52.09고요. 이재명 후보가 47.91%니까 대략 한4% 네, 정도. 예, 4% 정도. 오차 범위 내. 혼전이지만은 그래도 4% 차이면은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네. 4% 차이로만 이긴다면야 여유 있게 이긴다고 볼 예, 수가 있죠. 빅데이터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전주 같은 경우가 원래 그 6.6%였고요. 지난주가 전주가 9.4%였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주가 4% 주니까 6에서 9로 갔다가 지금 4로 오니까 대강 그냥 6% 전후의 그런 차이는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뭐늘 진폭이 있을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내에 네.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이 있죠. 변수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오늘 예.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예. 윤석열 후보가 뭐두 자릿수 넘게 이렇게 47.1% 나왔죠? 예. 이재명 후보를 앞선 걸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왔어요. 31.6%고요. 그러면 15.5% 차이입니다. 15.5%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저기, 저 후보, 경선 후보가 됐을 때, 경선에서 승리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 컨벤션 효과를 누릴 때를 해보간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일하고 12일 조사를 해가지고 네. 오늘 지금 발표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4일 날. 네.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뉴스토마토가 친윤석열, 네. 친야성 그런 언론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이 드는데. 정도면 뭐 아무래도 저기 국민의힘 지지층이 샘플에 좀 많이 들어온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은 격차를 보인 것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말실수가 몇 가지 있었고 그중에 이제 제일 큰게 전두환 발언 예, 전두환 아니겠습니까? 발언이죠. 예. 맞습니다. 전두환 재평가 한 예, 부분. 네.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을 때는 광주에 가서 전두환 비석을 예. 짓밟고 그랬는데 이번에 TK를 순방하면서는 성과를 지금 크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유, 이 발언은 아침, 저녁 다르고 오늘, 내일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또 최근에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지 예, 많이 않아요.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보수층이 좀 결집한 건가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난 것은. 차이가 난 거는 뭐 보수층이 이제 결집을 시작은 이제 그걸 이제 되게 학술적인 용어로 리얼라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임박해 가면 갈수록 진영 간의 지지층이 재집기라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는 이제 초기 시기죠. 왜냐하면 선거일을 90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여타 여론조사 기관의 그 차이에 비해서 15.5%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아마 모 집단, 그 샘플링에서 아무래도 윤회 우호적인 그룹이 이해 우호적인 그룹보다는 좀더 많이 수집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무슨 누구 지지를 하는 사람을 골라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적극적인 누가 응답을 하냐는 것도 사실은 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는 위기의식을 느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응답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응답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지키라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최근에 여론조사들은 비슷하게들 나왔죠.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아닙니까? 예,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 13일 KSOI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46%니까 40.6%니까 1.4% 차이고요. 예. 그다음에 12월 13일 리얼미터 이 윤석열 후보 45.2% 대 이재명 후보 39.39%니까 6.5% 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2일 날 PNR입니다. 47.9% 윤석열 후보 47.9% 이재명 후보 37.5%로서 10.4% 차이를 보였는데 대강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오차 범위 5% 전후가 그냥 빅데이터 상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대강 5% 전후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은 큰 흐름 속에서 예.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진영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이 격차는 그렇게 크게 예.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어느 쪽이 말 실수를 크게 한다든가 무슨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지지율이 출렁하겠죠. 그렇죠. 51대 49 구도에서 결국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예.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양경철은 프레임을 만들기 선수잖아요. 예. 그게 말려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바싹 차리고 긴장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 윤석열 후보는 말 실수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대위가 이제 제대로 정식 출범을 하면서 약간의 초기다 예.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것은 예. 나는데 그건 이제 초기 현상이고 곧 그런 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그거는요, 이 정책이라는 게 예.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서 이제 서로 잘 보기 위한 경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도 보면 정책 기능을 원희룡 총괄 정책 본부 외에도 후보 비서실에도 그 정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총괄 위원장 비서실 산하에도 정책실이 있고, 원래 또 캠프에 정책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태희 총괄 본부장이 운영해왔던 당의 시민소리 혁신 정책 회의에서 했던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들이 그냥 10개, 20개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초기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이슈는 원희룡이 주도하는 총괄정책본부로 간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맞죠. 또 특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위도 많습니다. 예. 무슨 청년위원회다 뭐 여러 가지 특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정책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네. 조정해 갖고 한 목소리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조정 기능이 이제 부여가 돼 가지고 예. 이제 초기에 있었던 그런 혼란 그건 없을 거고요. 그 혼란은 어떤 캠프든지 어떤 선대위든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라든가 또 김정인 총괄위원장이 딱 정리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기 수습을 한 목소리를 내고 원희룡 예. 정책 본부에서 그걸 총괄 조정해 갖고 발표를 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겠나 네.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전에 경선 과정에서는 몇 차례 이런 말 실수가 있어 갖고 곤욕을 치렀는데 오늘 관음클럽 토론회도 보니까 뭐 술술술술 얘기하는 거 봐서 이재명 후보 말 잘한다는 예. 이렇게 붙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그 저 본격적으로 TV 토론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TV 토론에서는 KO패 당할 거라는 불안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 사실 간운 토론에서 이제 이 패널로 나선 기자들 질문들이
웬만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거의 다 수면위로 부상을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플루언시 면에서, 이 유창성 면에서 훈련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물 흐르듯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데 좀 끄는 거 있잖아요. 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뭐 등등 뭐 그건 좀 네, 고쳐야겠어요. 아직도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그런 거 외에는 콘텐츠 면에서는 예. 되게 그 몸에 체화가 된것 같은, 그래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훈련이 잘된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더군다나 관음클럽은 우리나라 최고의 중견 언론인 단체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관음클럽 관문을, 시험대를 통과를 제대로 해야 대선 후보로서 인정을 받는 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합격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정치부자 40년 경력이시잖아요. 우리 언론계 정말 중견이 아니시고 원로신데, 이제 뭐이 전문 원로는 정치부 기자, 대표 기자로서 보시기에 오늘 저 우리 윤석열 후보 이 간운 토론 간접평을 평가하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제가 그거 조금 저도 바빠가지고 많이를 못 봤는데 거기 기자들이 다 부장급들 이상들이란 말이에요. 중견 베테랑들이죠. 예, 언론인들입니다. 베테랑들이죠. 그런 곤란한 질문 또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술술술 답변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는 토론에 그렇게 크게 앞으로 이제 대선 토론이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보시고 좀 저도 안심을 뭐 하셨네요. 과거 이해창 후보 나왔을 때도 그 관훈 토론에 토론자로 가서 뭐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해창 후보 대선 정치 시절에. 예. 부장으로 있으면서 네네. 몇 차례 거기 관훈 토론에 가서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갑니다. 또 거기 나오시는 그 토론자들끼리 사전에 모여서 서로 누가 어떤 질문을지 왜 중복 질문이 막 있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예, 중복 그러니까 질문 역할 나오죠. 분담도 하고 그렇게 네.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해창 오늘 때 비교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죠? 뭐 그렇습니다. 네, 잘했네요, 그러면. 다만 이제 조금 그 뜸을 들이는 네, 그거는 좀. 그게 워낙 그게 몸에 하루아침에 잘안 됩니다. 배어가지고 저도 잘안 평생을 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많이 해왔지만은, 제가 최초로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걸 한번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고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저도 뭐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참 이렇게 술술술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또 네. 기본적으로 훈련도 필요하지만 또이 말솜씨랄까 그런 것은 또 어느 정도 그 탤런트랄까 재능이 좀 있어야 예,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왕자 논란 아, 예. 이런 데 대해서도 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 왕자 논란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멘트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두 손을 활짝 펴면서 그런 건뭐꽤 없다 뭐 네. 이렇게 무속 쪽으로 지금 자꾸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극복을 잘했네요. 지금은 없으니까. 뭐 고발 사주건도 좀 얘기가 된것 예, 같아요. 고발 사주권도 아주 뭐, 내가 지시할 이유가 없다. 고발 사주 관련성 전혀 몰랐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아주 나이스하게 설명을 잘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손윤성 검사한테. 이거를 손윤성 검사한테 지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 손윤성 검사를 대검으로, 그 다음에 정보정책기획관에 앉힌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추미애거든요. 아니, 추미애가 꽂은 이 사람한테 이런 민감한 지시를 하겠습니까? 맹색이 검찰의 총수라는 사람이 26년 엘리트 검사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ABC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덮어씌운 겁니다. 고발 사주 5억 원. 또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뭐 여러저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과잉 수사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검사 사이했다고 해갖고 수사에 전혀 유리하지 않다. 네. 네. 상대 쪽에서도 그 검사다 판사다 네.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론화를 하니까 오히려 네. 더 손해를 볼 수가 많이 있는 거다.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1심 재판 심리가 대단히 미진했다는 이유로 장모를 보석으로 석방한 걸 봐라. 한마디로 정리를 그냥 깔끔하게 해준 거예요. 예. 그 총장 취임해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그 검사들 다 인사하는 줄 아는데 네. 오늘 그랬대요. 당시 조국이가 이제 민정수석관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검사장급 네. 이상 80%를 전부 다 그쪽에서 했다. 네. 자기들은 정말 몇 사람 외에는 다 청와대가 주도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뭐 팔다리 다 잘라놓은 거죠. 예, 네. 네, 사실은 참. 그 조국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정말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또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도 논란이 네. 됐었는데 이걸 마치 윤석열 후보가 폐지를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네. 전혀 그게 아니다. 한번 시행되는 것은 예, 예. 최저임금은 당연히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대신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변화 가능성은 예. 시사를 한 거죠.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고.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되 맞습니다. 그런 업체라든가 업무 특수성임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예, 예.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대응해 나가는 예. 것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예. 한 것 같아요. 되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이 답을 잘한 거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아, 예. 뭐 한마디 했던데요. 윤핵과 예예 윤핵관이 있었죠. 있지 않다 존재하지도 않고 뭐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잖아요. 예. 그런데 결론은 이준석을 무한 신뢰한다. 예. 감히 내 앞에서 이준석 험담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거든요.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도장을 찍어줬어요. 내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손잡고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조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제가 그 미디어 그 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쿨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흔쾌히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뭐 윤핵관이 나오느냐? 윤핵관 없다. 그 존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캠프라는 게 이제 경선을 치르는 몇 개월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캠프 출신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이 대선 캠페인 나가면서 꼭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또 이준석 후보의 신뢰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또 젊은 층에 대한 이준석 대표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무리수를 쓰면서 왜 젊은 30대 당대표를 뽑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바로 이 비주얼하게 이 보이는 이 그림을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으로 지금 뭐 61세잖아요. 예. 61세인데 장년층인데 30대 젊은 당대표하고 같이 나가면, 나가서 선거 유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그냥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이 자리에만 있어도 이번 선거 흥행에서는 되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준석이 청년 지도자로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선거 전략상 만일에 제가 윤석열이라면은 용병으로 채용을 하겠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이미지를 대표하는 이준석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선거 전쟁에서 승리로 가는 길에
최소한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손잡고 같이 다니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선거의 승패는 2030에서 결정하는데 저쪽은 이준석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예. 수입하려고 했다가 이상한 사이비 우주항공학자 돼가지고 이제 폭락을 해버린 거고 우리는 여전히 당대표로서 이 믿음직한 이준석이 함께 다니니까 이것만 해도 이준석은 대표값 한 겁니다. 오늘 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또 네. 부산 저축은행 문제 네. 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예. 윤석열 후보가 뭐 막힘없이 예. 뭐 또 의문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관훈 토론은 뭐 전에 이재명 후보도 먼저 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말자라는 네. 이재명 후보보다 더 뭐 잘 통과를 했지 않나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이 입에 붙었잖아요. 아침 저녁이 다르고 오늘 내일이 다른 사람인데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뭔가 하면은 그 진정성이에요. 순수하잖아요. 예.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 그 간훈 토론에서처럼 이 표현을 유창하게 예.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능가하게 된다면은 이번 게임은 끝난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꾸 TV 토론 왜 피하느냐 하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예. TV 토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피할 이유도 없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무슨 TV 토론 일정이 있어야 뭘 나가는 거지. 그렇죠. 아무런 일정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대선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토론 일정이 잡히고 그에 따라서 또 양측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TV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가요 모든 이슈들 있죠. 사실은 그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이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학습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러거든요. 본인의 지적 호기심도 있지만은 학습 능력이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을 김문수 전 지사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슈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탁월하고 다만 워낙 그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화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지.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간훈 토론 보니까 몸에 많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TV 토론 걱정 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죠. 네.